Nice indeed.자, 태권도 대학교 시즌2 16강 D조 경기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최종전입니다. 뭐 규재민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선수는 1회전에 만났던 선수와 재대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규재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지만 결국에는 최종으로 다시 한번 만났어요. 네, 만만치 않다라는 게 목표 선수 얼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상대 아니거든요. 네, 쉬운 상대가 절대 아니죠. 아까도 어렵게 이겼어요. 자, 이를 대항하는 선수입니다. 방금 전에 기분 좋게 승리한 전지 전상현 선수입니다. 네, 전상현 선수. 아, 정말로 뭐랄까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아르마다 실수 사실인데 이걸 사실 잘 막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김부정 선수 같은 경우는 다 맞았어요. 네, 네. 다 마지막에 다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동을 좀 하는 게 방법이긴 합니다만 또 행위동을 하게 될 때는 또 이 선수가 또 그거에 대한 또 대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게임에서 얼만큼 잘 풀어나가는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리를 물론 공격 나의 공격을 조금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보통 이제 잘하는 선수 일루크 선수도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되게 잘 예측하면서 그렇죠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까 히프 선수가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가 8강 진출이에요. 목규 선수와 전팀 전상현 일단 무한맵에서 먼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캐릭 변화 없고요. 1세트 아 첫 번째 1매치에서는 5세트까지 가는 혈투 끝에 차이점이 있다면 목규 선수가 잘하긴 했습니다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목규 선수가 좀 그 불안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목규 선수가 그거를 이제 한 10분 15분 난짓한 시간에서 어떻게 잘 끌어올리는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앉아서 딜레이 캐치를 한다던가. 자 지금 서로 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샤이닝 좋은 공격이었고요. 좋은 공격. 아 불쑥 노렸어요. 자 3스타 샤이닝 아 콤보 어려운데 잘 넣었어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차단 그렇죠. 아르마다 심리 막았습니다. 네 하단 중단 아 레이지 중단 다음에 들고요. 네 레이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저기 우울하가 지금 네 저게 좀 잡기를 약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좀 전략이기 때문에 자 비디바 이렇게 하고요. 커킥 눕고 시간 어느 30초 공중에 잡아버렸죠. 자이언트 시죠. 어 론자트 맞았어. 아 늦게 했어요. 헤이버이지 조금 늦게 했어요. 파운드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투탭하고 바로 횡캔 하면서 했어야 됐는데 약간 보고한다는 게 타이밍 자 굳히기 들어가겠네요. 굳히기 아! 아! 배신의 일격이었는데 네. 아직 몰라요 어? 데미지가 애매한데 일단 죽어버리고요. 아! 단으로 마무리 네. 목표 1라운드 가져갑니다. 와 그래도 네? 쉽지 않은 경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쉽지 않은 라운드였어요. 아이고 이거는 바운드였어야 됐는데 네. 그냥 원점하고 자이언트 할 때 보통 저런 실수를 합니다. 네 잘 안 끊어주고 잡기 이번에 네. 풀기 힘들죠. 바로 뒤로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바로 제자리 맞아주는데 자 레이지 떴어요. 네 바꿔요. 아 뒤로 그러다 맞았죠. 루피 두방 어? 이거는 예 완벽한 실수 같고요. 네 이거는 실수죠. 잡기 두고요. 하단 자 이거 예 잘 캐치했습니다. 두방은 누렸어요. 패턴 걸겠다는 건데 맞지 않고요. 날라차기 자 원투 원 뒤로 빠져야 되죠. 그렇죠. 수순대로 아!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그렇죠. 애매한... 아, 자 바깥타임이 예. 나왔어요. 목규 선수 지금 역전하기 위해서 일단 나락 시원하게 한번 걸어줬어요. 하지만 수면차기를 막혀서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쓰진 않을 겁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한 다음에 상대방이 올 때 덫을 깔아준다는 개념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잡기 풀고 네 자 아 근데 올 생각이 시간이 없어요. 네. 올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네. 일단 극단적인
공개 하나 가능하기랍니다. 어 시간 아 또 안 받았어요. 아까 본 그 장면이죠. 근데 뭐야 뭐 아 아 서로 웃고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예,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재밌는 장면 많이 네, 나옵니다. 네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약간 중립을 앞두고 네. 예, 넣어줘야 되는데 크리키릭이 작은 거 중립 놔두는 가게 그 앵글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끝나겠는데요. 자 세 번째 라운드 쉽게 끝내는 전띵 전상이요. 네. 자 세트를 가져가기까지 한 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표 선수가 나쁘진 않았는데 콤보 실수를 하면서 급격하게 말리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지금 그걸 풀기 위해서 에너포 견제를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밥 밥 밥 자 어퍼 걸리고 상황 안 좋거든요. 한 대 맞아줘야 돼요. 네. 한 대는 맞아줘야 돼요. 근데 극이 계속 맞아주면 한 대가 계속 쌓여서 접근처럼 불어나거든요. 데미지가 뒤로 빠져줘야 되는데요. 혼자서는 힘든 게 사실이고요. 다시 암호킹. 네. 자, 오! 마리가 갔어요. 다시 밥. 자. 바꾸기만 하고 실속은 없어요. 그렇죠. 아, 극기상 들어올리는 거 예상하기 전 띵! 가져가겠네요. 이거 첫 번째 세트 전띵이 가져갑니다. 1등 앞서 나가는 전띵 전상현. 아까와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아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 물 한 잔 마시면서. 그렇죠.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전상현 선수. 아, 목표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또 미소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웃는 게 약간 쓴웃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쪽도 물 한번 먹습니다. 너 한 모금, 나 한 모금. 네. 자,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전띵. 목표 아까 첫 번째 매치에서 상대를 이겼지만, 네. 아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크리스티 몬테로. 아, 목표 선수도 조금씩 콤보 출산다는 게 좀 아쉽긴 하고 특히나 로키를 때리고 나서 필살기 바운드 콤보는 사실 9콤에 가까운 커맨드인 거건 맞거든요. 그런 걸 실수한다는 건 목표 선수도 뭔가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하죠. 네. 자 글쩍글쩍 안 풀릴 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또 머리 많이 긁거든요. 그렇죠. 뭐가 안 풀릴 때 스탯을 받을 때 갑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에요. 아 보고 때렸어요. 자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콤보 네.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육성으로 어 한 번 더 오 이거 이거 아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퍼펙트 살짝 갖고 있는 전띵. 아 전띵 지금 흐름 잡아 아까 어떻게 보면 전띵은 최종전을 갔던 게 그렇죠. 좀 약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반면에 목표는 독인가 싶을 정도로 독일력 없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1매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대책위원회를 지금 설립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바로 지금? 자, 잡기. 잡기. 일단 흐름 한번 끊어주고 하단까지. 자, 너무 뒤지게 돌아간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아, 이거 또 끝나는데요. 아, 오늘 너무 지금 안 좋은 선택을 하면서 자 전띵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리듬을 흐름 탔어요. 네, 흐름을 너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날아채기. 자, 자 이런 거 때려줘야 되고요. 그렇죠. 때려주고. 다시 한번. 네. 지금은 힐을. 네. 그리고. 어. 자. 한 번 더. 네. 위험합니다 지금. 자 이번 라운드까지 뺏기게 되면 사실상 기울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2대0이에요 이번 네. 세트면 자 목표 이대로 하나 맞고 자 목표 야 한 대만 더 맞으면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와 목표 넓고요. 태그 잘 바꿨어요. 아 정말 잘 바꿨습니다. 둘 다 레이지 모드. 자 한 번 더 못 오게끔만 막으면 된다는 거죠. 못 오게끔만 오지 말라는 거죠. 갑니다. 근데 가요. 자 혼자기 때문에 콤보 때려서도 약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와,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이거는 이대1. 자, 그리고 흐름 한번 끊어주는 목표 이재민 선수. 네. 갑니다. 자, 아, 낚시 걸렸어요. 그 윈드를 계속 심어주다가. 그렇죠. 떴거든요. 날려주고, 벽까지. 추가 타까지. 급하게 바꿔주는. 밥이 앵글을 돌려서 아밥, 예, 중단과 바이미로. 좀 뭐랄까요. 유도신문이거든요. 아, 근데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다 막았어요. 전띵 전상이요. 네. 좋습니다. 흐름 아직 끊기지 않았어요. 전상이요. 뭐 이렇게 마음소리가 들리나요? 우리 다 바꿨거든요 보면? 바로 좋습니다. 네. 막기 힘든 기술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방어라는 그 방어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어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막는 개념의 그런 방어가 자 이거 그냥 방어 높게 찍어서 방어된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단기적으로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와, 마무리가 됐겠네요. 이대형 가나요? 아슬아슬 레이드 살았어요. 밥 어? 먼저? 어? 밥이? 어? 또 이게 모르겠네. 아직 몰라요. 자, 론다트 마지막 게임이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전차처럼 마부처럼 복귀 살아납니다. 복귀 살아났어. 이네이 복귀. 자, 이거 가져가야 돼. 세트 가져가야 됩니다. 세트 가져가야지 인정됩니다. 세트 가져가야 됩니다. 세트 복귀는 세트. 저 뒤도 세트를 지켜야 돼요. 저 살아났어. 복귀 우리도 잡니다. 주먹 나의 분위기. 예. 끊어주고 막았어요. 그려주고 컴보 벽에 둬야 돼. 벽에 둬요. 가도 둬야 돼. 가도 둬야 돼요. 사육해야 돼요. 완전한 사육. 완전하게 완전히 사육했어요. 사육이 안 됐어 결국. 그런 게 해피엔딩이 아닌데. 자, 가나요? 이걸 가나요? 여기서 이방 치고 저 여기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불씨를 살려야 돼요. 불씨를 살려야 돼요. 누구 하나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양보 왔습니다. 다시 아버키 여기서 아르마다 신지전 막아봐라. 하단 독 이겨야 됩니다. 어버풀 마지막으로 버풀 잡았습니다. 1대 세트 스코 1대 독점 만드는 역시 두 선수 한쪽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표정이 완전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어요. 한 곰이 넘겼다 이런 그러니까 표정이죠. 보통 선수들한테 대회를 왜 나오냐고 물어보면 물론 어마어마한 상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사실 상금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지금 바로 이 희열. 그렇죠. 내가 뭔가를 보여줘서 내가 이걸 막 이 소리가 들리고 막 속이 쓰리고 이 쫄깃한 맛에 본인들도 예. 하는 거예요. 오락실에서 500, 뭐 300원, 500원 넣고 게임해봤자 네. 이기면 300원 더 넣지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대회는 그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출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사실 저는 김무조 선수의 그 기분을 알아요. 그 0. 몇 초 그때 마두 콤보 안 눌렀겠습니까? 눌렀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수들 가끔 방송 축구랑 똑같아요. 보면 와 내가 차도 뭐 골이 들어가겠느니 에. 그게 아니거든. 이 선수들 붙어보면 진짜 반대도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선수들이 긴장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에 대한 무게감과 집중력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갑니다. 세 번째 세트예요. 1대 동점인 가운데 야, 이 두 선수 누가 올라갈까요? 과연 갑니다. 세 번째 세트. 자, 와 진짜 그걸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것도 모크라는 선수가 불수로 적재적소에 나와야 되는 기술을 마치 음식 만드듯이 그렇죠. 당근 썰고 막 다 집어넣을 때 네. 요리 수술을 틀리지 않은 것처럼 역전을 해냈어요. 자, 무한맵이에요. 무한맵. 학교 운동장. 네. 전진 선수도 지금 와 올렸어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지금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언제 바꾸느냐? 네, 지금 지금 자 무리하게 공격 안 할 거예요. 자켓 풀고요. 왜냐면 지금 뒤에 친구가 에너지 차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모크 선수는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로 오히려 저 두두두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선수가 이러면 한 대 더 맞으면 레이지거든요 지금. 자 이거 여기서 뭐 얘 뭐 못 아 레이지 못 떴어요. 그렇죠. 레이지 못 띄우고 바꿨습니다. 일단 반대로. 자 하지만 지금 아무키 와 진짜 자 여기 자 잡히 어 비리 막 떴어요. 기가 막히게 왔네요. 알았다는 건가요? 야! 리셋 콤보! 리셋! 리셋! 자, 한번 더. 자, 여기 불고요. 불고요. 자, 이거 레이지 모드.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자, 잘했어. 지금 불스 했는데 그렇죠. 불스 안 맞는 기술을 했어요. 전띠 한 번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당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패턴 보여줘야 됩니다. 네. 하단 두 번 긁고 세 번 긁고 네, 계속 내가 밟아버리고 네. 계속 닦아줘야 돼요. 그렇죠. 와. 자. 오케이. 에디. 비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때렸어야 되는데요. 뒤로 오르고 네. 돌아갑니다. 어퍼 카운트 한번 예, 노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노렸는데 반박자 예, 좀 빨랐어요. 컨버션입니다. 선방 비승이거든요. 네. 먼저 때리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양자. 콤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이 다른 콤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턴 한번 걸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잡아 버리고 네. 다시 밥으로. 자. 복근수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잡기를 노리다가 아까 전에 컵케이크를 하면서 카운트를 좀 많이 맞았는데 지금은 잡기도 잘 풀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암호킹으로. 네. 자,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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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상하고 뒤로 부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아, 야 물러서면 안 됩니다. 좋아요 저기. 자 이거 2대0입니다. 과연 여기서 목표가 또 근성으로 따라붙을 수가 있을지. 네. 자 중단
들어가고 있고요. 자, 목표가 설마 여기서 또 한 건 하면 이러면 사실 제 아무리 전띵이라도 멘탈 붕괴 오거든요. 앵글 안 떠요. 아, 이거는 무리였죠. 욕심이었죠. 욕심 너무 불어요. 가도 되고 당할 목표도 아닙니다. 암호킥으로 네. 안전하게 바꿔주는 모습. 예상했는데 손이 안 나갔고 하나 밟고 한 번 더 때리고 목표선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 맞고 때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목표선수 지금 눈빛 살아나고 있어요. 전 뒤선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선수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 따라 붙고 내가 2라운드 따냈으니까 1대 0이니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대충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하단 중단 투 중단 시간차 원째 약자 콤보 잘 때리면 하나 둘 셋 잡기 마무리 따라 붙습니다. 버큐 아 역시 자 비록 1라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1라운드가 쌓여서 2라운드 되는 거고 그렇죠. 2라운드 되면 네. 3라운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오라운드가 모릅니다. 자 단단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그리고 네, 말파이트 생각나네요. 네. 네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파이트 네 지금 자 서로 잡기 계속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머리가 지금 타이밍 왔거든요. 아 지금 놀리다가 손 안 나오니까 안 났어 안 났어 딱 접었어 딱 접었어 딱 넣었어 딱 접었어 하단 네 자 에러퍼 자 다음 라운드 지금 거의 굳히기 들어갔거든요. 네, 다시 아 그렇게 맞았어요. 가장 욕심되는 콤보 내야 돼요. 욕심쟁이 가야 돼요. 애매하게 끝나나요? 야 끝났어요. 이대에 갑니다. 네. 이대 가요. 지금 목표 지금 표정 지금 네, 자신감이 만화 모드예요. 지금 OST 깔아줘야 돼요. 그럼요. 내가 왜죠? 네, 네. 잡기 풀고 전띠기가 극복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 왔어. 내 주인공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아 목표수 고맙소. 자 잘 바꾸고 슬라이딩 좋아요. 하단 추가 타 넣어주고 네 하단 실수. 자 목표의 그 한 방이 아쉽네요. 그 한 방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스위컴바 바꿔주고 레이즈 모드의 아머킹. 근데도 공격 안 할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한다는 뜻이 뭐냐. 다이어가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받아쳐서 이기고 있었거든요. 공격이 그렇죠. 계속 망하잖아요. 자 넘어뜨리고 자 밟고 자 조심하게 조심하게 한 번 예. 다시 밥 계속해서 치고 치고 패드를 자 자 예. 여기서 지금 윈드맨 하차하고 일단 예상하고 온바운드 야, 콤보 엉망진창 양잡 엉망진창 엉망진창 그야말로 저 노리고 있어 궁 노리고 있어 멘탈 싸움이 멘탈 싸움이에요. 궁 노리고 있어 궁 노리고 있어 윈드맨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에디 잡기 풀고 이거 시간 없다 20초 20초 바꿔주나 안 바꿔주나 아 변화했어 이건 저스티가 좋아해요. 실수했어요. 명백한 실수입니다. 이건 실수 미스테이크예요. 미스테이크 실수. 에 실수죠 실수. 아~ 저도 기분 좋죠. 기분 좋으니까 물 한 잔 들이키는 거예요. 이거 웬 떡이냐 이거요. 주모 여기 물 한 잔 주소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근데 지금 튕겼거든요. 아 여기도 아~ 물 한 잔 나도 물 한 잔 너도 물 한 잔 주고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2대 0에서 2대 1까지 따라 붙었는데 아쉽게도 전띵이 결국에 5라운드 가져가네요. 아 목이 튕겼어요 지금. 완전 그런 거거든. 지금 계속 궁 쏠라 그랬는데. 그렇죠. 아, 진짜, 예, 지금, 식빵 비슷하게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4세트 갑니다. 아, 4세트 가요. 아, 갑니다. 과연 여기서 목큐가 5세트까지 따라 붙을지 아니면 전등이 마무리하게 될지 양선수 몰라요. 아, 갑니다. 아 열받는다 지금 나왔어요 지금. 아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네. 여기서 엄청 열받는다. 야, 지금 갑자기 뛰는 거지. 야 뭐 잘 가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에이. 끝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에이. 갑니다. 자 갑니다. 이 맵 좋아. 이 맵에서 포트가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있어요. 사실 맵 갖다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막, 좀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데이터가 그렇다고요. 아 그럼요. 네 데이터로 승부하는 네 국내 최고에서 네 자 일단은 잡혔고요. 자 자 잠깐 소금 다 때는 저희가 경기를 아 뭐 제가 정지하면 아니에요. 아, 순박해 예, 순박해 예, 잠깐 네 예. 애들이 무슨 생각하나 예, 뭐 이런 생각 좀 자단 어안 되죠. 욕심쟁이 콤보 가죠. 아 이거 너무 약했던데. 아 이거 자꾸 좋네요. 타이밍인 줄 알았어요. 예. 자 하단 중간 자 이거 위기인데요 그렇죠. 뒤로 빠지고 바꾼 척하고 그렇죠. 눕고 이렇게 바꾸죠. 그렇죠. 이게 제일 안전빵이거든요. 와, 자, 저, 막, 1타가 난 거 봐. 아우, 눌렀어! 마무리! 보고 때렸어요. 좋았습니다. 네. 자, 1등 앞서 나가는 목규 이재민. 네.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집니다. 하나 두 번. 두 번. 샤이닝 한 번. 샤이닝 두 번 하려고 했다가 루피? 루피? 자, 저까지 갈게요. 저까지 갑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크리스티. 크리스티. 크리 맞아요. 어우, 비디버. 이거는 궁극적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두죠? 네, 둡니다. 네, 두, 예. 하나 두고 있고. 자, 비디버 걸렸어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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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대 동점 만드는 첫띠! 첫띠? 복근속 지금 조심해야 될 건 사실 짬바라는 타이밍에 복근속이 잘 노리거든요. 와, 특히 지금 패턴 보는데요? 아무것도 안 맞는데요? 그렇죠? 알고 하나 맞고요. 특히 네. 네. 자, 그렇죠? 뒤로 그러면 뜨기 때문에 바꾸는 거 잘 바꿔야 됩니다. 자, 어우, 뒤로 잘 그렇고요. 네. 봐. 자. 아, 지금 이거 찾기 뭐 굴었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다봤는데. 예, 예, 여기서 기예요. 여기서 벼 설레입니다. 설레입니다. 목표 설레입니다. 설레입니다. 설레는데. 아, 설레냐 이런 느낌이에요. 아, 뱉어. 설레는 맞아야지. 이래 한나 누나 봤어요. 한나 누나 봤어요. 아, 왔다 막 이런 거예요. 한나 누나 봤어요. 한나 온든지 두나 온든지. 아, 이거 아프네요. 자, 아, 이거 좋아요. 자, 벽으로 찍고 한번 더 찍고 날리고 부시고 차이어트. 근데 이게 성공하도 나쁜 점이 나쁨 못 쳤어요. 못했습니다. 나쁨을 못 쳤다는 건 데미지가 두 배 이상 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타임오버를 주면 계속 성공합니다. 나랑 맞기면 그 잘 안 맞아요. 어. 이거 노린 건 아닐 텐데 안 맞는 각도였어요. 나만 볼 수 있어요 이런 건. 자, 갑니다. 그러니까 해서 하는 거죠. 오, 테리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오, 하단 두 번. 네. 자, 아래 맞아. 오. 자, 찍기. 여기서. 아우. 여기서. 잡기. 그리고요. 어. 미치겠네. 오이고. 오, 찾기. 들어갔습니다. 기회는 있어요. 아직 20초 정도 남아있지만. 저거 안 맞아. 이제 시간 조금 계산해줘. 오, 기가 막히게 바꿨습니다. 자, 시간. 뭐, 잠금 뭉구. 야! 잡기 풀고 마셔. 레이지 가자. 아, 왜? 잡기 풀고. 내가 왜? 어, 가자. 가자. 더. 하나, 둘. 셋. 둘. 예, 지금. 저한테 올라가래요. 발각 갑니다. 저한테 저사요. 아. 저팀 전상의 8강 진출이에요. 정말 어렵게 비록 1매치에서는 목표기 졌지만 네. 다시 만나 목표를 잡아내면서 목표팀 선수는 아쉬운 허탈한 웃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 모르죠. 아, 너무 허탈해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즌에서 이번 시즌도 여기서 마무리하네요. 목표 선수 아직 8강까지는 처음 지난 시즌은 8강 갔었죠. 지난 시즌에도 명경기. 네. 잡다 캐릭까 8강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도 콤보 실수. 그렇죠. 이번 시즌은 어쨌든 뭐 전 뒤전상 지난 시즌 16강 탈락했었거든요.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서 8강 올라가네요. 그리고 쌍카프가 드디어.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겠지만 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되냐 이건데 전띵 선수가 올라오면 지금 뭐랄까요. 헬프미 선수, 전띵 선수 뭐 정말 뭐 잡타케이 선수 그리고 킬리만저 수다 이렇게 지금 조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 오늘 D조의 선수들이 4강급 갈 수 있는 선수들이 확률이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아마 좋은 모습으로 보답을 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이제 8강 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어차피 A조 B조 이제 정해졌어요. 지난주에 네. 이제 B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랑 이제 첫 경기를 하느냐 그 차이만 네. 있을 뿐입니다. 잠시 뭐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사실은 뭐 패자들도 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경기. 네. 또 승리한 선수들 그만큼 또 아쉬운 만큼 또 즐거움이 배가 되겠네요.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 실수를 하지 않은 자가 승리한다. 그렇죠. 오늘 이게 실수가 많은 쪽이 패배를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뭐 아까 꼼꼼한 김우정 선수는 마지막에 정말 네. 아쉬운 실수, 네. 콤보 실수, 그리고 뭐 규재민 선수도 실수가 정말 중요한 장면으로 자꾸 나오면서 네. 아쉬운 그림들이 너무 많이 아쉽겠네요. 오늘 다른 조보다 무엇보다도. 그렇죠. 아, 너무나 아쉬운 그런. 그리고 전팀 선수 근데 사실 마지막에 저 카운터 난 게 제가 보기엔 저것도 어떻게 보면 커멘트 미스였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전팀 선수 카운터 나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고 당황하지 않고 콤보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최
국내에서 뭐 철권 난당긴다는 선수 다 네. 지금 태클 스트라이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명을 추려서 네. 이제 다음부터는 8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네. 다음 주에 사실은 8강이 펼쳐져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네? 다음 주는 한 주로 쉬고요. 2주 후에 8월 31일부터 8강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점 시청하시는데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쉬고 네? 8월 31일에 8강이 펼쳐지게 됩니다. 16강도 뭐 눈 깜짝하니까 지나가네요. 아, 깜짝해서 지나고 이제는 대망의 8강 뭐 나가서 4강 더욱더 강력해진 선수들이 아마 이제 쉬고 만약에 조금 늦춰지면 선수들이 더욱더 수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력으로 뭐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인터뷰 준비되는 대로 네. 오늘도 인터뷰 한번 진행하면서 과연 누가 첫 번째 경기 매치를 누가 붙게 되는지 그리고 8강 대진표 한번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즌 또 그게 그대로 가네요. 네. 조마다 한 선수는 기존 선수 올라가고 네. 한 선수 새로 올라온 선수 헬프미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처음 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단 법칙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 또 어떻게 될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준비됐다고 하네요. 인터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권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D조의 그 경기 현장입니다. 오늘 8강 진출에 성공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헬프미 정원준 선수랑 전띵 정상현 선수 맞죠? 오늘 일단은 헬프미 선수부터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오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컨디션 어떠셨어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그냥 평상시처럼만 됐어요. 아, 그 그러셨어요? 정도? 네. 근데 잉크 때는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잠을 진짜 안 자고 가가지고 이틀 안 자고 갔거든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잠을 못 자셔서 네. 이번에는 푹 주무셨나요? 네, 한 6시간은 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 꼼꼼한 선수에게는 미구회를 사용하셨고 모키 네. 선수에게는 머덕을 사용하셨는데 그 선수들에게 맞춰서 전략을 준비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꼼꼼한 선수에게는 왜 미구회를 사용하셨는지? 그냥 저번 경기, 그러니까 저번 대회 거를 좀 영상을 어제 처음 봤는데 네. 그냥 미겔 골라서 웬오프 하면 이길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서, 이길 것 같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큐 선수에게 머덕을 사용한 이유는요? 그것도 그냥 이길 것 같아서. 그냥 네. 감히 이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그 서울역 게임시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네. 그 게임 실력에 좀 도움이 되나요? 예, 도움이 되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오면은 저랑 게임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보통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면서 그 사람 약점 같은 걸 보면서 저도 알려주니까 사람 약점을 금방 파헤하는 게 늘죠. 저도. 알겠습니다. 그 알바하실 때 그 KRR 선수도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선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행방불명 됐어요. 행방불명 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목규 선수와의 그 경기를 하시면서 목규 예. 선수의 약점을 알고 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떤 건지. 너무 복잡한데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DR이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철권 5 때 네 그 다크 리저렉션 했던 방식을 하면은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DR을 안 했던 사람들은 그 심리를 몰라요 그 DR 때의 심리를 그래서 그걸 이용해 버리면은 그냥 그게 약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경기를 이기고 나서 이제 격겔에 무릎 선수 덕분에 네. 이겼다고 쓰셨는데 예. 바로 예. 올리셨는데 무릎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잡다랑 무릎 형이랑 그때 대회했던 거 결승전 봤거든요. 네. 그게 그 철권 5 게임이었어요. 게임 자체는 태그 2지만. 아, 뭐 그래서 머덕을 사용하신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 헬프미 선수가 철권 대회를 주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다 지금. 네. 좋은 기회인데. 예. 그 네, 날짜가 이제 내일밖에 안 됐는데, 아니 내일 하는 건데. 네. 제가 대회를 열어요. 서울역에서 대회를 여는 건데. 네. 한 번 여는 건 아니고 분기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여는 건데 그러니까 초보자 거의 초보자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대회니까. 다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띵 전상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첫 경기를 모큐 선수랑 하셨는데
이렇게 왜 자꾸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요? 아 그냥 좀 억지로 이긴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네. 알겠습니다. 그 미스티 선수가 진짜 스승님인가요? 자꾸 어필 하시더라고요. 스승이 맞죠. 제가 맨 처음 철권 시작했을 때 네. 막 미스티 형 거 영상 보고 그러면서 게임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만나고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네. 거의 미스티 형한테 배웠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신노년 그 철권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좀 아쉬웠죠. 거기도 나름 철권 하면은 이제 뭐 그린, 뭐 서울역, 네. 신논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닫아버리니까 이제 철권판도 이제 막 줄어든다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좀 많이 아쉬워요. 아, 그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제 좀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목효 선수와의 경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어떤 느낌? 이셨는지 목효 형이요? 네. 원래 좀 방어가 단단하고 기본기가 네. 좋아가지고 좀 상당히 네. 껄끄러웠는데 오늘 좀 생각보다 첫 경기 때는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되니까 이제 게임이 좀 잘 풀려서 네. 만족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단 좀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중요한 조춤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조밖에 안 남았어요. 삐조밖에 네. 안 남아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세요. 네, 하나 골라주세요. 잘 보이도록 펼쳐주실게요. B1 B2 B3 B1, B3 네, 이렇게 조추첨은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네, 중계진 나와주시기 바랄게요. 네,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외모에서 보이는 게 전티 선수가 몸이 네 장난 아니네요. 몸도 좋고 예전에 전티 선수는 정말 막 락커 같은 그런 머리를 하고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한데 뭐 꽤 오래됐어요. 막 한 뭐 한 3, 4년 전. 네. 근데 지금은 네 뭐 또 스타일이 많이 또 변모된 모습이고 일단 조가 이제 대망의 조가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그거는 준비가 되는 대로 자. 이제 8강 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8강 조 그리고 다음 경기 예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경기 헬프미 정원주 선수와 정선 선수가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특히 뭐 이 가운데서 목규 이재민 선수는 정말 아쉽게 이번 시즌 16강에서 마무리했고요. 폭발 선수는 본인의 실수 결국 오늘은 그것들이 좀 많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아까 오늘 처음에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김우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이 좀 실패한 가능성이 있고 목표 선수는 컨디션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좀 달아났을 때 집중력 부분에서 그렇죠. 조금 부족했던 게 뭐 패배 원인이라고 좀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F 장원 선수와 전산 선수가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8강 대진표입니다. A조 러시캐시 김부현, 네. 최진우, 배재민, 배재민, 그리고 쿠다스 손병준 선수. A조 정말 재밌는 게 남들은 다 아이디가 앞에 있는데 무릎 선수만 네. 이름이 앞에 있어요. 아, 네. 이름이 무릎이고 아이디가 배재민이에요. 네, 그렇죠. 자, B조는 헬프미 정원준, 그리고 잡다 김현진, 견틴 전상현, 수달 이기용 선수가 속해 있네요. 개인적으로 B조 경기가 상당히 또 기가 되는데 뭐 넘어갔네요. A조 같은 경우는 아, 사실 B조보다 A조가 훨씬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일단 뭐 배진 선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보통 조 1위로 뭘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 최진 선수 조 2위로 왔군요. 아, 제가 착각을 해서 김부현 선수가 조 2위, 손병준 선수가 조 1위, 배진 선수가 조 1위. 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김부현 선수가 뭔가 잔잔하게 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사고를 치면. 김현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최진 선수는 뭐 정말 지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배지민 선수와의 경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게 됩니다. 네. 그래서 8월 31일부터 8강이 펼쳐지게 돼요. 8강 A조 러시캐스 김부현, 세인트 최진우, 무릎 배재민, 그다음에 손병문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이 중에 두 명만이 4강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 토요일 오후 7시 8강 A조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8강은 어느 조가 더 세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뭐 운적인 측면, 그날의 컨디션 네. 여러 가지를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4강이, 8강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사실 8강부터 네. 4강 뭐 여기까지 뭐 코스는 선수들끼리 공략 네 그리고 카운터 칠 수 있느냐
그리고 캐릭에 대한 뭐 다변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선수들이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16강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16강 두 장의 티켓 바로 전띵 정상윤 선수와 헬프미 정원준 선수가 올라갔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주 쉬었다가 8월 31일 8강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우중 그리고 도움 말씀에 아닌 박형규 해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